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실제 실무 해외 영업 실무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자기소개서 1년 동안 쓸 바에는 진짜 약간 실무를 느끼러 오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네, 정말 강추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취업 준비하는데 뭐 1, 2년씩은 그냥 기본으로 걸리다 보니까 저는 그 1, 2년 사이에 진짜 좀 제대로 된 스펙을 쌓고 싶으면 정말 뭐 이태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드잡 이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이제 역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만약에 취업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오라지 이렇게 정말 거기서는 진짜 메리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가정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나라를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오시는 게 네, 저는 아주 매우 강추드리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태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런 좀 비영미권이다 보니 거기서는 좀 장단점이 있기는 단점이 좀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태리어 전공인 분들은 그래도 좀 빨리 적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태리어 전공도 전혀 아니고 제 이태리어 실력이 토익 그렇지 막 500점 정도 되려나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그 네, 서바이벌식으로 잘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하는 점에서는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자 업무라든지 뭐 등등 네. 은행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그렇죠. 네 이런 쪽에서 조금 그리고 뭐 집주인과 약간 좀 뭔가 불화가 생겼을 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 약간 이런 회사 생활의 단점은 사실 딱히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했죠. 젊은 분들한테 너무너무 강추드려서
지금 한국 문화 열풍이 어떻게 보면 세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 문화 관련해서 현지에 취업한 사례가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사실 이게 사전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나는 사례가 저희 한국문화원하고 이제 밀라노 총영사관 여기 두 군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한국문화원은 아예 정말 한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니까 한국에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 로마에 있는 한인 교민분들이 문화원에 취업하시는 경우도 있고 밀라노 총영사관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 관련 업무 담당하시는 분 따로 계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두 군데 말고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 딱 취업을 했다라고 생각나는 기관이 저희도 딱히 마땅히는 찾지를 못했어요.